예, 신부님 다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역시 이곳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꽃도 많고. 저 꽃 이름은 뭔가요? 야광나무꽃입니다. 굉장히 화려하군요. 예, 예. 아름다운 자연만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면 좋을 텐데. 예. 네, 우리 상황이 예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좋게 발전해오던 이런 한반도 정세가 지금은 상당히 교착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때 이제 중요한 모색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. 예, 네. 저는 4년 전 겨울에 로마에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이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. 그 방문 목적은 북측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영세 중립국 스위스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여 스위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위스는 그 알프스 산맥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.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죠. 제가 방문한 스위스 남부 마테호른 그 스키장과 그 관광도시 제르마트는 그 환상적인 그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눈 덮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스키를 타며 그 배후 도시인 제르마트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알프스를 체험하였을 것이고 이 체험이 마식령 그 스키장과 원산을 그 관광지로 개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나아가 이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의 그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아는 대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 그 평화와 경제를 함께 이룬 그 선진국입니다. 스위스는 독일, 프랑스, 이태리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중립국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.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그 정밀기계산업도 발달하였습니다.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그 명품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. 저는 평화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이런 스위스를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작한 실리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예상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 관계와 그 북미 관계를 급발전시켰습니다.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좋게 발전하던 그 한반도 평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저는 남측과 북측이 이 실리주의 노선에서 그 남북 공조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대북제재의 대상인 경제교류와 그 협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교류 협력을 민족 화해와 그 평화, 생명 안전 등으로 이렇게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러면 대북 제재를 뛰어넘어 그 민족 공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그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를 통해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발전된 관계의 힘을 통해 그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. 첫째, 그 6.15 공동선언의 그 내용인 그 통일 방안을 함께 연구합시다.
그리고 둘째, 그 한반도의 미세먼지를 남과북이 함께 그 정화시켜 나갑시다. 그리고 셋째, 그 백두산의 화산과 그 지진을 함께 그 연구합시다. 그리고 넷째, 그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를 위한 그 장소로 만듭시다.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. 네, 신부님 그 네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.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과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지 좀 지혜를 주십시오. 평화는 인류의 그 보편 가치이고 그 최종 목표입니다. 그 진정한 평화는 그 힘의 균형에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서 온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최종 목표인 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서로 적대적인 그 두 사람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그 대화와 교류를 통해 그 서로를 그 이해해야 합니다. 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안에서 두 사람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. 이러한 화해의 결과가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한반도 평화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국 전쟁의 그 상처, 그리고 2년 갈등, 그리고 70년간의 이 반목은 비핵화의 문제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. 적대적인 이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.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인연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그 화해 프로세스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민족의 화해 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.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 네 가지 제안이 화해 프로세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그 대북 제재를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첫째로 6.15 공동선언의 그 내용인 그 통일 방안을 함께 연구하면서 그 이념적인 갈등을 그 치유하는 겁니다. 남과 북의 그 다른 사상과 제도를 실용적이고 민족 화해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합의된 그 통일 방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인도해 주는 그 깃발이 되고 그 깃발 아래서 민족 공조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둘째로 그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미세먼지를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. 지금 한반도 전체가 그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? 남과 북의 동포들이 그 호흡에 곤란을 느끼며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호흡을 하는 데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남측에서 먼저 시작한 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그 북측과 함께 확대 개편해서 그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조금씩 조금씩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. 실제로 그 백두산의 그 화산과 그 지진을 함께 연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백두산의 화산과 그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. 만일 이러한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면 북측은 그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을 것이고 남측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그 대재앙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범민족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가운데 우리는 환경과 그 생명의 보편 가치를 함께 그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. 넷째로 남과 북이 함께 개성의 그 남북 연락 사무소에서
이러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. 이 사무실에서 남과 북이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만나서 토론하고 각 분야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연중 무효로 불을 밝힌 개성연락사무소는 우리 민족의 등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점에서 저는 그 북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와 남북 간의 화해 프로그램을 분리시켜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민족의 그 화해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.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남측은 북미 사이에서 그 효과적인 자기 역할을 하고 북측은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. 그러면서 그 남과 북은 민족 공조 입장에서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고 견인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네 가지 그 화해 프로그램의 시행 방법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1.5 트랙을 이용했으면 합니다. 이를 통해 네 분야의 전문가들과 행정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행정기관을 통해 입증해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남과 북의 그 최고 지도자는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 화해와 평화 프로세스로 활용했으면 합니다. 예, 신부님은 그 카톨릭 사제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.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 과정에 교황님의 방북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는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황님의 방북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평화의 중재자이십니다. 교황님은 4년 전 그 미국과 그 쿠바의 갈등을 중재하여 화해하게 하고 그 양국의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. 그러므로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합니다. 교황은 도쿄와 히로시마,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해 강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.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2차 세계대전 때 원폭 그 피해 지역입니다. 특히 나가사키는 일본 가톨릭 교회의 발상지이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. 나가사키의 우라카미 성당은 원폭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당의 종탑은 그 파괴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그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.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이 그 일본의 원폭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이 북측을 방문한다면 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그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. 교황은 2017년 11월 그 바티칸에서 핵폐기와 군축 관련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핵무기의 그 완전한 그 폐기를 제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교황은 세계가 그 불안과 갈등,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 북미 간의 핵무기 갈등으로 세계가 전쟁에 그 공포에 놓여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교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그 참석자들에게 그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그 북측과 미국과 그 교황은 비핵화 관점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만 그 비핵화의 범위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.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
미국은 북측의 비핵화이고, 교황은 세계의 그 비핵화입니다. 따라서 교황의 방북으로 그 북측과 교황은 비핵화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서로 간의 그 합집합과 그 교집합을 정리함으로써 핵할 등의 그 해결을 위한 단초를 그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북측은 교황을 초청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이 전임 교황 요한 23세의 그 회칙 지상의 평화의 가르침을 한반도에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. 핵무기 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북측의 신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교황의 이런 사목적인 방문이 북측의 신앙의 자유가 더 많아지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스위스에서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는 유럽 생활을 통해 교황의 위치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교황의 그 도덕적인 힘,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교황의 방북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꽃을 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그 교황님과 함께 반전 반핵 한반도 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그 내용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 광경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.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뭐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시절의 경험, 교황님의 방북, 정말 신부님이 아니시면 이제 이런 큰 넓은 생각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판문점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. 부디 신부님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고 신부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잘 꼭 전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